이른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부터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여행객도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이제 내일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건데요. 기존의 면세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론가님, 사실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네. 입국장 면세점인데 인천공항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예. 현재 인천공항이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1터미널에는 두 곳이 있고요. 2터미널에는 한 곳이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일까 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아예 입국을 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수함을 찾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캐리어를 찾죠. 네, 캐리어 이렇게 벨트 돌아가는데 네. 거기 옆쪽에 네. 이제 위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함을 찾으러 내려가셨을 때 아마도 제 생각인데 좀 기다리잖아요. 예, 예. 그때 뭐 겸사겸사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면 될 정도의 그런 편의성으로 저기에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그러면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구매 한도가 궁금해지는데 보통 나갈 때는 이제 내국인한테는 3,000불까지는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입국장에서는 면세점에서 맞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 많이 혼동하는 게 네. 우리의 구매 한도라는 것과 면세 한도라는 그렇죠. 것을 좀 600달러라는 거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고 네. 면세점에 갔는데 우리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면세점을 이용한 구매 한도라는 게 이제 3,000달러라고 그렇죠. 이제 예, 살 수 있는 건 3,000달러. 그렇죠. 그중에 600달러 면세를 받는데 입국장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고민 끝에 예. 그러면 일단은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고스란히 넣자. 왜? 이 해외 여행객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입국장 면세점만 이용할 거야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 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600달러를 포함을 해서요. 네. 전체 면세 구매 한도는 3,600달러가 되는 것이고 이건 다 포함입니다. 예. 출국장, 시내 면세점, 외국에서 카드 긁은 거 다 600달러. 600달러 추가해 준 거죠. 예. 그러나 면세 한도는 여전히 기존대로 600달러로 정하게 되는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또 궁금한 게 아직 입국장 면세점을 뭐 내일 이제 오픈하고 가보지 네. 않았다 보니까 뭘 파는지도 좀 궁금해요. 보통 면세점 가면은 뭐 담배도 있고 주류도 있고 향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다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개 카테고리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면세 한도 600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600달러 이하의 품목으로 좀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595달러짜리 이제 하나 물건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600달러 미만인 상품들이 포진되어 있다. 뭐 화장품, 주로 초콜릿 이런 간단한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담배가 지금 가장 먼저 X로 되어 있는데 고민이 좀 있었어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효자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술과 함께. 줄을 술, 향수, 네. 뭐 선글라스와 함께 .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왜 안 팔죠? 저때 구입을 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되팔 수 있는 그러니까 일명 리셀러. 우리가 예, 리셀러, 보따리상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예. 고민 끝에 담배는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화장품, 술, 초콜릿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술, 뭐 향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대로 술은 1리터 뭐 400달러, 네. 향수는 60ml 이런 규정은 똑같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적용이 됩니다. 저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드리니까 마지막에 있는 면세한도 600달러의 눈길이 좀 가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뭐 어제 관세청에서 얘기했을 때도 명품이 대부분이 다 600달러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600달러 이하도 있지만 네. 그럴 경우에 마진이 없기 때문에 네.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면세점 많이 있는 네, 명품 많이 있는 네. 그곳은 이번에 카테고리에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같은 품목이라고 하면은 출국할 때 면세점과 입국할 때 면세점 가격 차이는 없겠죠? 예, 같은 동일한 품목에는 없고요. 예.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편의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입국장 면세점을 둔 게 첫 번째가 여행객들의 편의성입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찾으면 그거를 가방에 들고 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찾으라 하고 두 번째가 내수진작 나가서 쓰지 말고 들어와서 써라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일 품목에 한해서는 가격 차이는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면세를 주는 순서에 있어서 국산품과 해외품이 있다라고 하면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산품 사고 해외품 해외에서 사면 네. 국산품부터 그 $600 한도 내에서 빼준다는 먼저 빼주는 거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수 진작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을 두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해외품을 먼저 빼주도록 해야 이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죠, 사야 되는 이치인데 네. 그게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국산품 먼저 면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그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뤘더라고요.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화장품에서 많이 먼저 공제가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 자체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별로요. 네. 네. 일단 내일부터 오픈을 한다니까 네. 이용을 하면서 뭐 또 정부가 정책을 바꿀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여행자가 만약에 세금을 낼 테니까 입국장 면세점에서 난 $600 넘게 살게 네. 라고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입국장에서는 일단 $600. 그러니까 기존에 무조건 구매 한도 네, 전체는 $3,000, 3,600달러지만은 입국장에서는 $600로 끊어지게 되니까요. 하고 이미 만약에 3,600달러를 그러니까 안 쓰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0로 끊고 네. 입국장에서 $600을 포함되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막 $1,000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면세 한도 자체가 $600인데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일각에서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특히 저도 이 시점에서 뭐, 예, 포럼 토론회에서 저희는 이제 $1,000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명품 한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대중적인 선호는 인기를,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랑 많이 비교되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같은 경우에도 좀 소비 패턴이 비슷하죠. 면세점에서 명품을 예. 많이 사는데 일본의 면세가 20만 엔이니까 한 210만 원, 22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정도 예, 2000달러니까 우리도 네. 한 일본의 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한 1000달러 정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당국에서는 이런 고민이죠. 저 해외 그러니까 면세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상류층이다. 돈이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여유 있는 분인데 거기에 면세 특혜까지 주면 예. 지금 양극화해서 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면세점, 입국자 면세점까지 이용한 후에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당연히 자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일각 몇 분은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안 하고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자진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안 하고 하면은 첫 번째 40%입니다. 뭐가요? 그 가산세가 40%가 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 다 내야 되고 예. 거기에 40%를 내야 되고 상습적으로 그냥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랄 예. 경우에 최대 60%까지 가산세를 붙이게 되니까 이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는 거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진 신고를 또 하실 경우에는 15만 원 한 대 내에 또 한 30% 정도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령 30%를 원래 세금 내야 됐으면은 네. 거기에서 30%니까 9% 정도를 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니까 꼭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자진 신고를 좀 유도하기 위한 예, 맞습니다. 정책인 네. 거네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시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공제를 정확히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국산품, 외국품 있을 때는 국산품 순서대로 $600 다 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네. 채워주고요. 또 옷, 가방, 이게 이제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옷 예. 같은 경우에는 25%고 네. 가방은 20%에서요. 그래서 당국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옷부터 면세를 먼저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은 일단은 $600 지키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네. 넘을 경우에는 좀 이런 전략적인 고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